장수한우 먹을까? 지글지글 직화 그리래. 구워서 구우면서 먹어야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어. 먹는 소리를 포기했지.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와, 이거 진짜 고기, 이야, 엄청 맛있어 보이죠? 와, 투뿔 등급입니다. 얘도 마블링, 장난 아니죠? 투뿔 등급. 제가 먹은 음식들은 여러분들도 장수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똑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장수몰 많이 이용해주세요. 고기가 달궈지는 동안 오늘은 또 장수근 소금에다가 찍어 먹을 겁니다. 3년 간수 뺀 신한 천일염을 초벌 온기에 구운 장수 구운 소금이래요.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고요.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어요. 와, 오늘 찍어 먹을 그릇에다가 준비 완료. 장수 사과 전갈을 먹어볼게요. 이렇게 들어있고 요 하나당 4개가 들어있어요. 제가 아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차 같은 데다가 넣고 다니다가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고, 등산이나 운동 갈 때도 이렇게 한두 개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당 떨어진다 싶을 때 딱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사과 전과를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처음 봤대. 이렇게 이렇게 먹어볼게요. 쫄깃쫄깃. 아, 맛있어. 자, 그러면은 올려보죠. 소기름 코팅 한번 해주겠습니다. 갑니다. 얘네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와. 와. 이거거든. 장수 소금. 와. 제비추리가 되게 부드러워서 좋아요. 이거. 이렇게 업진살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는 좀 많이 익혀서 안에 기름기가 쫙 녹아야지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. 와.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 먹방은 고기만 먹는 게 맞는 게 아닌가. 특히 한우. 삼겹살은 쌈싸 먹거든요. 근데 한우는 소금 정도까지, 가끔 와사비. 왜냐면은 온전히 그 맛을 즐겨야 되거든요. 야, 이 기름맛 즐겨야 되거든. 와.
와. 사실 한우는 뭔가 먹기 어렵잖아요. 비싸가지고 부담되긴 하는데 항상 먹고 나면 그 만족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와. 그러면 장수 한우는 뭐가 좀 더 특별하냐 라고 했을 때 일단 고지대에서 지내고 있고 유전자 관리를 철저하게 한대요. 그리고 배합 사료를 통해서 성장 시기별로 또 한우 종류별로 먹인다고 하더라고요. 자세한 건 장수물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왜 장수 한우가 특별한지에 대해서 촥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. 알았죠? 짠. 제가 오늘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갔다 왔잖아요. 레드푸드 축제거든요. 그래서 장수 하면 유명한 게 한우, 사과, 토마토, 우미자 이렇게 네 가지가 유명해요.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. 얘는 우미자고 토마토 즙도 있고 공복의 비밀 다이어트 할 때 좋은 뭔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과도 맛이 다를 거 아니에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청정 장수 사과즙. 얘는 씨를 뺀 사과 주스. 달라. 특징만 설명해드리면 둘 다 사과 100%예요. 얘가 얘보다 좀 더 새콤해요. 얘는 좀 더 달콤한 것 같아. 근데 둘 다 맛은 깔끔하고 좋습니다. 아주 맛있어요. 이번에는 토마토랑 함께 먹을 거예요. 근데 사과즙이랑 한우도 괜찮다. 리셋이 딱 됐는데요? 깔끔 깨끗 개운. 토마토랑 아니 이게 토마토를 구우니까 토마토에서 짠맛이 좀 더 강해지거든요? 그러니까 얘가 간이 되는 거예요. 와우. 야, 보이죠? 근데 이렇게 세 겹씩 먹을 수 있는 게 숯불 한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? 부드러우니까 그냥 막 안에서 다 없어지거든. 와사비가 필요가 없는데? 신기하네. 이거 토마토랑 먹어서 그런가?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 와사비 제발 꼭 한번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 지금 딱 통했나? 제가 먹고 있는 건 장수물 가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벌써 마지막 한 점이라니 아쉽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사과로 마무리.
자,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알았죠? 안녕. 와, 사과 진짜 맛있다.